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지난 5월 8일 올린 영상에서 정부가 방탄단의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를 담은 BTS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정부가 BTS 기념 우표 발행을 알리는 티저 영상을 전격 공개해서 전세계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5월 9일 대한민국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공식 SNS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놀라게 만든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대한민국 정부 우정사업본부가 전격 공개한 동영상은 바로 BTS 기념 우표의 발행을 알리는 30초가량의 티저 영상이었습니다. 7명의 방탄단 멤버들과 앨범의 표지 사진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사진들이 등장해서 모든 팬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탄단의 지난 10년 동안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BTS 우표 영상이 공개되자 모든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생존 중인 인물을 기리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방탄소년단이 사상 최초로 가는데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초인 BTS 기념 우표는 오는 6월 13일에 발행될 예정이고 총 10종 150만 장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